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52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성 그룹 D조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버스트 블레이더님의 조합입니다. 프로미넌스, 피닉스, 오버, 네버. 아머는 지칭을 안 해주셨으니 순정인 텐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전드 1위 강사님의 조합입니다. 베니시 롱기노스, 기가, 베어링 대시, 나인. 이 줄은 오버나 버스트 같은 거는 안 나겠죠. 웬만해서는 왠지 스태미너전으로 끝날 것 같은데, 자, 좀 오래 갈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가는데. 너무 오래 간다. 오, 어디까지 연락? 아, 드로우. 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 나오게 생겼다. 드로우. 아, 드로우 지옥 나오게 생겼어. 아, 오래 가겠는데? 아, 잘못 뽑았다. 잘못 뽑았어. 야, 역시 오래 갔는데. 아, 베니시 스핀. 아, 이렇게 오래 가는 경기 같은 경우는 한 판 한 판 진짜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마무리 정말 반바퀴에서 반의 반바퀴까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이런 스태미너전 같은, 오래가는 스태미너전 같은 경우는 정말 보면서 지치거든. 아, 베니시 스핀 정말 약간의 근소한 차이로 스핀이 자꾸 나오는데, 이 말인즉슨 프로미넌스에게도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드로우. 와, 이 한 샷만 가지고 지금 몇 분째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와. 다행히, 드로우가 뭐 많이 나온 편은 아니죠, 그래도. 그래도 한 판 한 판 정말 오래 간다. 아. 아, 베니시 스핀. 경기 정말 길었습니다. 마무리됩니다. 자, 베니시 롱기누스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예선 그룹 D조 두 번째 경기. 썬더 퓨바님의 조언입니다. 세이비어, 델리알. 넥서스, 킥, 에스 기어, 3.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진하윤님의 점, 할로우 루시퍼, 투빅, 드리프트. 자, 드리프트 신청은 정말 오랜만에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이제 경기의 룰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쉽사리 드리프트 도전하기가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토너먼트의 양방향을 금지해놨기 때문에 드리프트가 진짜 뭐 아니면 도인 드라이버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오, 크게 한번 먹였어. 아, 그래도 스피니.
자, 드리프트의 팔로우. 쉽지 않죠? 자, 빠르게 가서. 아마 세이버 러버 자기의 반발로 날아간 것 같아요. 자, 생각지도 않게 추월 당한 세이버. 오, 방금도 컸어. 할로우. 생각지도 않던 뜻에 몰리게 됐어요. 자, 하지만 단순 스태미너 전으로는 할로우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자, 2대2 동점 상황 됐네요. 자, 할로우 오버. 오버 한 방이면 좋답니다. 오버. 그래도 이탈. 이제 초반에 두 번 이제 격돌하면서 궤도가 살짝 이제 어긋나면서 원심력은 남았고, 그래서 셀프 오버를 한 것 같고요. 자, 세이버 벨리알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전 뒤져 길었는데요. 저는 또 본선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